안녕하세요. 지선 아트의 지선입니다. 오늘은 날이 꽃 그려볼게요. 필요한 색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206번으로 꽃잎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스케치할게요. 먼저 웃눈이 꽃잎 그리기가 은근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. 이 아이는 약간 뒤집어진다? 그런 느낌으로 밑에 부분을 요렇게 구부려주세요. 반대쪽도 일단 옆으로 가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. 밑으로 구부리기. 요거죠. 밑으로 살짝쿵. 이 꽃잎은 구부리지 말고 그냥 그려요. 이 꽃잎은 구부리기. 확 구부려요. 마지막 꽃잎은 뒤집어졌으나 뒤집어진 부분이 안 보인다. 그래서 윗부분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. 색칠 갈게요. 빨리 감기 안한 속도인데 빠르죠? 제가 좀 빨라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자님들 속도에 맞춰서 그려주세요. 조급해 마시고 느긋하게 빨리 그린다고 상 안 줘요. 색칠할 때 꼭 꽃잎이 커지죠. 오늘도 여전하네요. 243번으로 밝음 위쪽 꽃잎 한번 따라가 주고요. 이 꽃잎도 내가 위다. 알수 있게? 색칠. 이 색깔이 잘안 나와요. 닦으세요. 저는 안 닦고 꽉꽉 힘줘서 쓰고 있어요. 207 어두운 쪽이요. 좀더 정확하게 꽃잎 나눠주고요. 구부러진 꽃잎 쪽에도 이 색깔 좀 쓸게요. 여기 할까? 저기 할까? 고민하다가 오른쪽. 꽃잎 가운데 선 하나 힘 빼서 넣을게요. 가운데요. 꽃잎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고요. 206번으로 중간 색감 좀 풀어 볼게요.
굳이 안 고쳐도 되는 꽃잎을 가서 고치고 있어요. 마음에 안 든다고 어두움만 해줄 순 없죠. 2, 3, 3번으로 꽃잎 나눠주고요. 안으로 쏙 들어오는 느낌 내줄게요. 2, 3, 7번으로 꽃잎의 두께 최대한 가는 선으로 끝부분은 조금 더 맺힐게요. 이 부분은 스쳐갈게요. 가늘게 맺히게 끝부분 이 부분 좀 더 뒤집어졌다 느낌으로 좀 더 맺힐게요. 이 색깔 그대로 숯을 6개 그릴게요. 셋, 넷, 다섯, 여섯. 암술은 208번으로 좀 더 길게 243번 닦고 오세요. 꽃술에 선 그어야죠. 가늘게 잘 안 보여도 그으세요. 일단 207번으로 선 몇 개 그으면 꽃수리가 좀 더 잘 보여요. 다시 206번으로 옆모습 나리꽃 그릴게요. 웃는 잎. 웃는 잎 때문에 밑에 부분이 너무 둥그네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U 말고 V, 살짝쿵 V 느낌으로 그려주세요. 좀 많이 뒤집어진 꽃잎. 어디가 색칠해야지. 2, 4, 3번으로 밝은 쪽. 몽당 올 파스텔 잡히면 써야죠. 207번이요. 마음에 안 드는 부분 2, 4, 3번으로 냉큼 고칠게요. 오케이. 206번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줘야죠. 207번으로 이 부분만 경계선 정확하게 나눠줄게요. 2, 3, 7. 여기까지만요. 206번으로 이 꽃 위쪽에 몽우리 그릴게요. 207 어둠. 누가 봐도 많이 썼어요. 206 하나만 하고 빨리 2, 4, 3번으로 밝은 쪽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. 깜빡하고 안 한 꽃술 그리기. 암술은 208번.
2사 3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닦아야죠. 깨끗한 2사 3번으로 안 그려도 티 안 날 것 같은 부분 그려주고 드디어 2, 3, 2번으로 줄기 그릴게요. 어디에다 할까? 여기. 툭툭 꺾죠. 이 부분도 연결. 몽우리도요. 잎사귀도 그릴게요. 2, 3, 3번으로 잎사귀 좀 작게 그릴게요. 어디에다 그려줄까? 위치 확인해주고 2, 4, 1번 몽우리 쪽엔 이 색깔 좀 많이 쓸게요. 2, 4, 1번으로도 당연히 잎사귀 더 그려줘야죠. 암술 안 닿게 조심조심. 됐네요. 이 색 잎사귀는 앞쪽이다. 그래서 더 크게 그릴게요. 더 자연스러우라고 일부러 겹쳐서 그리기. 마지막 잎새 좀 어두운 부분들 눌러줄게요. 색이 훨씬 자연스럽죠? 줄기 밝은 쪽도 됐네요. 이렇게 해서 싱그러운 나리꽃 완성! 오늘은 나리꽃처럼 뒤집어지게 기지개 활짝 피고 가실게요. 감사합니다.